620번입니다. If you were a butterfly, 나비라면, would you be attracted to a more colorful flower? 화려한 꽃입니까? 아니면 less colorful에 끌리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풀었어요. 그렇죠? most 다음에 대명사가 올 때는요, of가 있어야 되고, most 다음에 일반 명사의 복수형이 올 때는 of가 없어야 돼요. 지금 이 경우는 of가 있어야 돼. you 때. most you는 없어요. most of you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자. 우리 지난번에 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of people 그래야 될까? most people 그래야 될까? most people. 알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위에다 하나 적어놔. most people이라고 적어놔. 그리고 거기는 of를 넣으면 안 돼. 여기는 of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은 probably 아마 prefer the more colorful option. 화려한 걸 좋아하겠습니다. The same is true for. 즐겨 쓰는 문구입니다. 무엇도 마찬가지예요. The same is true for. 그렇죠? 밑줄 그어놓고. Pollinators such as bees and butterflies. 벌이나 나비 같은 그렇죠. Pollinator도 마찬가지입니다. Pollinator가 뭐냐면은 pollen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위에 하나 써보세요. pollen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pollen. pollen이 뭐예요? 꽃가루예요. pollen. pollinator는 뭐냐면은 꽃에서 꽃으로 꽃가루를 날라주는 그러한 곤충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말로 이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 생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에? 꽃가루 나르미? 꽃가루 바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걸 뭐라 그런다고? 팔로네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숙하게 공부해야 돼. 이거 공부할 때 팔로네이터는 사전서 찾으면 바본 거지. 그러니까 비나 버터플라이를 뭐라 그런다고? 팔로네이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팔로네이터를 팔로네 이거를 갖다가 물어보니까 꽃가루 바지 생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필요 없잖아. 우리 그냥 팔로네이터라 그럴게. 알았죠? For years, biologists have known that flowers use striking, 눈에 확 띄는 색깔과 냄새와 elaborately, 아주 정교하게 모양이 만들어진 petal, 꽃잎들과 nectar, 꿀을 사용해서 attract pollinator를 끌어대. 지금 attract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지금 꽃들이 유인하는 방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꽃, 유인, 그쵸? 색채 이거잖아. 항상 키워드 싸움이잖아. 꽃 유인 색채죠. Recent studies. 근데 최근의 연구가 reveal another. Another.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추가하고 있어요. Another는 추가예요. 또 하나의 강력한 attraction 도구. 밑줄 그어보세요. Tool of attraction. 이 글의 제목이라고 사실은. 무엇에 의해 사용되는? 꽃들에 의해 사용되는 attraction 툴이잖아요. 하나 추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623번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지 뭐.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꽃들이 색채 말고 뭘 사용하느냐. 하나 더 추가. 자, 빈칸 지나가서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mobile flowers are visited more often by pollinating insects than their more static counterpart. Mobile flower가 방문을 static, 정지한 상대방보다 더 많이 받는다. Static, 정지한 애보다 mobile, 움직이는 꽃들이 훨씬 더 pollinator들이 자주 방문하더라.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움직인다는 얘기를 빈칸에서 찾으니까는 moving이란 단어도 하나밖에 없네, 움직인다는 게. 그래서 차례로 620번은 1번이 돼야 되겠죠. It's almost as if the flowers are waving to the insect. 곤충에게 손을 흔들면서 Welcome, come here and have a drink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Along with this interesting finding, 이것과 더불어 과학자들이 역시 conclude, 결론을 내린 것은 Due to their narrow range of motions, 아주 좁은 범위의 움직임 때문에 Flowers with long thin stalk, 아주 길고 가느다란 줄기를 가진 그러한 꽃들이 range가 narrow 하겠습니까? 아니지. 그래서 여기 원래 들어갈 말이 뭐냐면은 greater였어요. greater range of motion flowers with long thin stalks attract more insects. 그래서 움직임과 색채에 대한 꽃들의 pollinator 유인책 얘기다 이런 얘기. 정답이 차례로 1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22번에는 most 다음에 of 넣고요. 623번에 4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4번. 그
글이 내가 오늘 생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니까는 접속사 however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일곱 번째 줄에 however가 있죠. 우리 보통 however 할 때 however는 글을 뒤집는다. 99.9%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꽃들이 유인책을 쓴다라고 하는 내용을 뒤집지 않고 유인책에 추가 내용 하나를 첨가했죠. 맞죠? 절대적인 건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강력한 어휘력으로 번역하는 게 최고의 능력이단 말이지. 지금 however가 얘기를 안 뒤집고 바로 however 다음에 뭐가 따르는 another 추가했다고. however 빼서 써보세요. 뭐라고 써봐. 내용을 뒤집지 않고 추가하고 있음 이렇게 써놓으라고. 내용을 뒤집지 않고 추가하고 있단 말이야. 주제는 그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겠어요. 적어도 영어 영역은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전략 짜지 마세요. 학습법 짜지 말고. 알겠지? 강력한 어휘력으로 정확한 번역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624번 가보겠습니다. A brilliant friend of mine. 아주 명석한 내 친구 한 명이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When you suddenly see a problem. 갑자기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됐는데 something happens. 어떤 뭔가가 일어나요. That you have the answer. 네가 답을 알게 되는 문제가 딱 있는데 머릿속에 answer가 딱 떠오르는 그런 뭔가가 일어나요. Before you are able to put it into words. Put into words. Put into words.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말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답은 아는 거야. 이게 천재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천재들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천재는 그냥 아는데 우리는 설명해줘야 알잖아. 그 천재한테 설명해달라면 천재는 설명을 못해. 그냥 아는 거야. 우리가 답답한 거야. 왜 모르지? 당연한 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 건데. 그렇지? It's all done subconsciously. 그것은 잠재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This has happened many times to me.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어라고 친구가 말을 한 거죠. This feeling of knowing. 이러한 빈칸하게 아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지금 위에 얘기한 거 정리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별로 추론이야. 위에 어떤 얘기가 있었죠? 자기도 모르게 답을 아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답을 안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2번에 without being able to say how one knows.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얘기하는 거 없이 그냥 아는 거. 2번이 되죠. 그냥 2번에다가 선택지 2번 옆에다가 복습을 위해 조그맣게 뭐라고 요약이잖아. 그냥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요약. 이건 추론이 아니야. 이건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이거 요약이잖아. 위에 있는 거. 그렇죠. 위에 있는 그대로 요약이에요. The French philosopher,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mathematician, 수학자인 Blaise Pascal이 famous for saying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됐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the heart has its reason, the reason cannot know.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문맥을 잘 살려야 돼요. 이 문장이 혼자 덜러덩 있으면 이거 아무도 번역 못합니다. 이 문맥에서 어떻게 번역해야 돼?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뭐가 아는 거야? 내 심장이 아는 거야 그냥. 내 심장이 어떤 이유가 있냐면 reason, 이성이 알 수 없는 이유를 심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장이에요. 앞에 reason은 이유가 될 것이고 뒤에 reason은 이성이 되겠지. 지금 이 문장 하나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모든 번역은 문맥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맥. The great 19th century mathematician, 위대한 19세기의 수학자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가 역시 인정하기를 intuition, 본능이 또는 직감이 종종 그를 아이디어 he could not immediately prove. 그가 증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이끌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intuition하고 상응하는 말이 아까 밑줄 친 뭐야? hear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26번 문제가 4번이 된다. 이런 얘기, intuition. He said, I have had my results for a long time. 나는 오랫동안 결과를 답을 알았지만, I do not yet know. 아직도 모릅니다. How I am to arrive at that. 어떻게 내가 그 답에 도달했는지. Fittingly so. 여기서 fittingly는 별 뜻이 없습니다. So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적합하게 이런 얘기. 인과관계가 너무 적합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sometimes true blank. 진정한 빈칸은 put into words. 말로 설명될 수 없어. 진정한 뭐가? 진정한 천재성은 말로 설명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천재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625번에 천재성 어디 있어요?
5번에 지니어스가 천재도 되고 천재성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1번에 ingenuousness, ingenuousness는 순진함이란 뜻이고요. 2번에 congruity는 적합성, 일치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 intensive하다는 건 이제 집중한다 그런 얘기죠. 4번은 설명 단어 뜻을 불러주는 게 여러분 모욕하는 거니까 불러주지 않겠어요. 그렇죠?